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영월 꼭 한번 가보고 싶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네. 이렇게 또 가족들이랑 함께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뭐 집에만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긴 좀 그렇고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이제 가던 데만 가던가 여기저기 비슷한 곳으로 가면 네. 잘 기억이 안 남아요. 가끔씩은 약간 멀더라도 네. 수도권에서 좀 멀더라도 새로운 인상이 남는 기억이 남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추억 만들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길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길들을 많이 다녀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길들을 다녀야 우리에게 공간 감각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잘 안 되면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과한 또 비유라고 또 어쨌든 힐난하실 겁니까? 예, 영월 갔다 오시면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예. 간단하게 영월 갔다 오시면 되는 걸 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주말은 영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분과 함께 예. 우리 시장 한번 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네. 주 저희가 센터장님 특집 하고 있죠. 네. 오늘은 SK 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SK 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 혹시 뭐 오너일가랑 무슨 관계가 있으신 건 아니죠? 예,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니 뭐 안타까울 건 뭐 있습니까? 안타깝지. 아니, 조남이 좀 많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 그래요? 네. 심지어는 처음에 여기 이제 임원으로 왔을 때, 네. 그 SK에 계신 분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럴 때는 항상 너무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로 남겨두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그럼 뭐 그게 알아서, 중요하겠습니까? 네, 알아서 막 그럼 뭐 위에서도 뭐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자 우리 최석원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보면 우리가 이 시장을 좀 전망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서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역시 물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물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1990년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2000년 정도쯤 됐을 때 마이크를 약간만 가까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이크 땡기셔도 됩니다. 네, 그럴까요? 네. 물가가 네. 그 굉장히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랬죠. 그때 뭐 유명한 디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책들도 나오고 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각국에서 뭐 디플레이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난리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다 채권하거나 네. 딴 거 해라. 부채도 갚고.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무렵 돼가지고서 그 이 펀드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따르면 사실은 그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네. 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근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조금 좀
너무 심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네네네. 뭔가 조정의 빌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면 그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조정의 빌미라는 게 가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좀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경기 회복을 뭐 좀 이렇게 꺾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것들이 안 보이니까 네. 자꾸 이제 물가하고 금리 쪽을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물가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 있고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또 그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쪽으로 보세요? 물가와 금리가 지금까지는 꽤 물가는 기저효과, 네. 금리도 꽤 이제 위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올랐는데.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준이 굉장히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연준도 실수 많이 합니다. 네. 연준도 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는데 좀 다행스럽게도 작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기저효과에 대한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사태의 속성상 어차피 정부는 돈을 쓸 거고 정부가 쓰는 돈이 들어가서 뭔가 물가를 올릴 텐데 그 물가가 오를 때 진짜로 이게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가가 이 이제 뭐 오를 요인은 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오로지 재정 정책이거든요. 이제 재정 정책이 지금까지 썼던 그 코로나 19에 대한 지원책 이거는 사실 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진 만큼 그걸 보존해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호재가 나왔죠.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뭔가 꺾어진 부분을 보존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리소스를 써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거 사뭇 다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뭐 그 경우에도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시장에 깔려 있는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워낙 또 한편으로는 도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올해 중에 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나 기저효과. 예, 그 이후에는 다시 좀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연준이 생각하는 한 2%죠. 뭐 PCE로 봐도 그렇고 코인플레이션 그냥으로 봐도 그렇고 네. 대략 그 정도 수준 아래에서 형성되는 게 내년도 물가일 거다 이렇게 봐요. 네. 그 물가도 뭐 크게 오를 가능성은 이제 낮게 보시는 거고 물가 네. 오를 가능성이 좀 낮게 보시는 거고 그럼 뭐 센터장님은 낮게 보시는데 네. 또 다른 분들은 또 높게도 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시각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다른 판단의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생기면 네. 그 이게 뭔가 논리적 구조가 좀 맞는다 싶으면 그쪽으로 막 가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 전망을 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마찬가지인데 예, 예. 이게 이런 구조가 기존의 구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 한 20년간에 걸친 그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사실 예, 예, 예.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만한 나라는 일본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적인 압력이라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어느새 그런 압력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특히나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면 뭔가 생산을 하는 시설을 파괴하는 형태의 적이었으면 그 사건이었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시 인플레이션이죠. 공급 부족에 의한. 예, 공급 예. 부족이나 또는 뭐 굳이 얘기하면 사재기 그런 것까지 네. 포함된. 예.
그 전시 인플레이션일 텐데 전쟁과 비슷한 효과긴 하지만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 공급을 줄였을 수밖에 없겠죠. 못 만나고 공장에서 만들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예. 생각해 보면 그 이것만 좀 풀리면 다시 만들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를 막 얘기하기 곤란해지면 이제 항상 또 하는 얘기가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가에서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원유나 뭐 또 최근에 ES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냐면 환경적인 문제로 막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원자재라든지 뭐 특히 이 탄소 중립이 아닌 어떤 그 화석 연료들을 캐는 데 있어서의 캐파 투자는 잘 안 할 거다. 근데 네. 지금도 캐파가 워낙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가 되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능력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지금 현상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면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화 정책상으로 보면 통화 정책을 열심히 했고 지난번에도 했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근데 그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살짝 발현을 했지만 실제로 발현을 안 한 이유는 유통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통화 유통 속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게 문제인 거지 돈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네. 게다가 이번에도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게 또 한편으로는 저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면 제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게 순차적으로 더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공급 쪽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그러니까 비용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늘린다면 모를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런 근거는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눈치채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을 다시 사는 수요들도 생겼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그 기대가 커지니까 채권 시장에서 뭐 당연히 채권을 안 사는 거는 당연했었어요. 이번 1분기에 당연했는데.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장기 자금들이 채권을 살려고 대기 중이죠. 뭐 우리 이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채권을 사는 뭐 저도 보험 운용을 해봤지만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기 투자 기관들인 경우에 네.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파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의사 결정을 내리냐면 안 사고 기다리죠. 안 사고 기다립니다. 그럼 거기 기다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지는데 예를 들면 들어오는 돈도 계속 있을 거고 네. 그다음 한편으로는 이게 뭐 그 기다렸다가 네. 더 금리가 내려간 다음에 사게 될 리스크도 있을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평균 어쨌든 뭐 평균 내서 이제 인플레이션 측정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아주 심플하게 밥값이 보통 한 점심값이 6천 원쯤 하던 게 이제 뭐 작년이라고 치면 올해 8천 원씩 하는 가게들이 10개 중에 한 8개는 되는데 한 2천 원씩 막 후려치는 가게들이 한 2개가 생겨요. 그럼 이제 평균값은 이제 작년이랑 비슷하니까 물가는 안 오른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나 이런 건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두 군데가 그렇게 막 미치게 싸게 파는 거는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뭐 조절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 예외적인 현상이고 예외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평균은 비록 안 올랐지만 실제로는 오른 상황. 이게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 뭐 집값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집값은 잘 뭐 계산이 안 된다고 하니 이건 뭐 인플레이션에 아마 안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는 굉장히 비싼데도 예를 들면 무슨 쿠팡이니 어디 뭐 최저가로 파는 데들이 있긴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평균을 따져보면 별로 물가는 뭐 제로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물가는 안 오른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한 돈 가치는 3년 전과 지금 비교해보면 훨씬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나 평균은
안 올랐은 수치가 안 오른 거니까 이게 정말 인플레이션이 없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아니면 어느 쪽이 좀 몰렸으니까 평균 내면 제로라도 실제로는 돈 가치가 떨어진 게 맞는 건지 이게 그게 이제 네. 저희가 보통 그런 거를 발라내기 위해서 생활 물가라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생활 물가 지수가 오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율은 안 오르고 그 이제 비슷한 게 이제 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그 정프로님이시죠? 제가요? 예. 저는 정프로입니다. 아, 예. 정프로님께서 네. 예, 정프로님께서 네. 비싸지는 거를 계속 사시는 거예요. 제 소득이 늘어서 아, 소득이 늘어서라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텔레비전 중에서 네. 신제품을 사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좀 지난 걸 사시면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의 소비 패턴이라는 게 새로 나오고 물론 이제 뭐 밥 먹고 이런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네. 주로 공산품을 사건 뭘 사건 간에 사실은 새로운 그런 비싼 것들을 우리가 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생활 물가를 주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이 딱 통제돼 가지고 그 내가 요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상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지금 평균적인 물가가 낮아져 있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비싼 거 사시는 거예요, 주로. 비싼 밥 드시는 거고. 제가요? 네.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이 될 때나 200만 원이 될 때나 800만 원이 되든가 1000만 원이 돼도 항상 힘들어. 이상하다. 월급이 아주 내가 적을 때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세 배쯤 올랐는데 네. 왜 지금도 똑같이 그때처럼 힘들지? 라는 게 슬슬 이제 눈높이 소비 수준을 높여놓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그 예를 들면 항아리 같이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가운데가 좀 중산층이 불뚝하고 위아래가 좀 좁은 경우에는 그 평균의 가격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돈의 가치일 텐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가운데는 좁아들고 막 양극화가 아주 심해진 상황이면 네. 많은 사람과 이제 적은 사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평균의 그 가격 중간 가격이 과거의 중간 가격과 대충 비슷한 건가? 그게 이제 살짝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좀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계산이나 뭐 이런 지표를 못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소득 계층별 느껴지는 그 상품들 별로 네네네. 나눌 수도 있겠죠. 나눠서 저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뭐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죠.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사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제품들의 가격은 더 올라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정체되고 오히려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물가는 네.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 일시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이번에 인프라 투자나 혹은 뭐 재난지원금이 정말 생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쏟아 붓는데도 네, 재난지원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체는 성격상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 깎인 근데, 거 채우는 거 수준이다. 예, 그런데 이제 인프라 투자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선택이고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글로벌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패권 다툼하고 연결이 돼서 진짜 끝까지 한번 써볼란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뭐 생각나시는 대로 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는 리스크가 커지겠죠. 네. 그때 리스크는 미국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리스크보다는 제가 보기엔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되고 이머징 마켓 쪽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혹시 더 높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이전시킬 거다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선택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가는 그렇고요. 뭐 인프라 때문에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고 또 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뭐 몇몇 요소들 일단 알려주시고 우리 증시 어떻게 될지 결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죠. 네? 경기는 지금부터는 계속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나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지금 어제보단 좀 좋아졌지만 지금 예, 상당히 나쁘죠. 그 우리 지금 PMI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뭐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 나빴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까지 굉장히 안 좋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질문 자체가 네. 좋아질 거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다음에는 굉장히 좋아지죠. 더 좋아질 거라고 대답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평균적으로 볼 때 십몇 년 만에 제일 좋다. 그런데 그거는 십몇 년 만이 아니라 수십 년 만에 제일 나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까지 들어오던 분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으니 경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네. 오늘 최석원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 들어보면 그 지표 자체가 지금 얼마나 나쁜지를. 안 좋은지를 안 좋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마 그 연준의 생각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경기 회복은 지속이 되는데 다들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경기 회복이 지속이 되면 설사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뭔가 통화정책 당국의 행보라든지 이런 게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연준이 지금 맞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는 좋아졌어도 좋아진 게 아닌 부분이 워낙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의 목표가 뭘 거냐로 생각을 해보면 예. 연준의 목표가 사실은 물가 안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도 있지만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중요하면 법까지 넣어놨겠어요. 그러니까 의무에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뭐 연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역할을 하는 데지만 어쨌든 네. 역할을 기대하는 거고 지금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실업률이 높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사실 800만 명이 고점 대비해서 일자리를 잃은 상태예요. 근데 그게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네. 각 나라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그때 왜 맥킨지에서 한번 그런 보고서를 냈었잖아요. 그 우리 그 이호석 팀장께서도 한번 썼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고용이 돼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되는 걸 봐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고용하고도 연결이 돼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양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소득과 산업 측면에서. 그러면 네.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냐. 심해지죠, 당연히.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양극화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심해질 것 같은데요. 심해져요. 그런데 네. 심해지는 모습이 달라요. 고통받게 되겠죠. 그렇죠. 고통이 심해지는 겁니다. 특히 안 좋은 쪽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연준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래서 왜 괜히 뭐 우리가 하는 의심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2023년까지는 뭐 금리 안 올린다고 했지만 네. 대체로 제가 이렇게 듣는 얘기도 아니 뭐 성장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물가가 2%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예.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히스토리컬 수치들을 보고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연준이 빠져 있는 상황은 그런 히스토리컬 수치들이 평균적인 시기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 그래서 많이 지표상으로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화정책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경기 회복을 제가 아까 경기 회복이 되고 있을 네. 진행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통화정책 얘기는 그 경기 회복을 꺾을 만한 액션을 취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그러니까 경기가 사이클을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내구재 사이클도 있고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네. 재고 조정 사이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이클에서 항상 연준은 이렇게 이거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준 거였었잖아요. 네, 연준의 네. 역할이라는 것 딱 예. 그렇죠. 진폭을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랑 약간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진폭이 축소시켜지는 역할에다가 그 밖에 있는 이 안정 경제적인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할 게 많은 상황이다. 연준 입장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떤 과잉이 나타나면 연준은 의도적으로 나가가지고 네. 금리를 올리거나 뭐 유동성을 흡수해서 실제로 그러고 나면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 회복되고 있는데 연준도 그렇게 나설 상황이 아니면 계속 회복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복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년 넘어가면. 네. 수치로 보면 네. 그 올해는 뭐 8% 이렇게 성장 전망하는 데들 미국의 경우입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 하는 데들이 많고 이제 여기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매니지해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군요. 예, 그거는 사실 뭐 옛날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완전 전쟁 비슷한 느낌으로 예.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을 완전 마시가게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2028년 빠르면 아니면 2030년 정도쯤 되면은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상태를 놓고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 그 예를 들면 첫 번째 중국을 그러지 못하게 아주 그냥 자근자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네. 아니면 두 번째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글로벌 패권을 쥐고 있어야 되겠다. 예.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조금 더 그럴듯한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이 열쇠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규모의 열쇠를 이 만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동맹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뭐 옛날부터 늘 하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세계가 갈라져 있건 미국은 원래 자기네가 이 식민지를 건설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맹을 구성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소위 이걸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왔던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그런 식으로 가자 아니면 옛날에 있던 대통령이나 뭐 이번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러지 말고 그냥 세상 자체를 각자 도생으로 보자. 뭐 이런 어떤 큰 흐름이 당과 무관하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의 주류는 그렇게 동맹을 해서 가는 거고 그 동맹을 유지하는 방안은 딱 한 가지잖아요. 뭐냐면 이 먹고 살게 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맹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의사결정하에서 돈을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저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GDP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이 뭐랄까요 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예. 이런 과정으로 전개해 나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대신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글쎄요 이거는 뭐 약간 좀 너무 나아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를 계속 제가 사실은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뭐 네. 때때로 보니까 이렇게 막 좋아졌을 때는 뒀다가 또 안 좋아지면은 네. 그런 안 두고 하는데 저희는 쭉 두고 있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한번 푹 빠졌었잖아요. 네. 그죠? 예. 그 과정 며칠 전에 아니요. 고점 기록하고서 예. 확 빠졌다가 이번에 이제 이번에 네. 쫙 올라갔는데 지난번에 빠질 때 뭐 이게 정확하게 추산되는 건 아닌데 미국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미국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네. 아, 사들여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옛날에 금 가져갔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금을 본위로 해서 통화를 이 달러를 이제 확산시키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라는 게 거의 뒷받침이 됐던 거고 뭐 금하고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석유로 바뀐 거고 뭐 그런 히스토리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역사책 보고 그러면 익숙하실 텐데 이게 이 비트코인이 됐던 그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보이는 행보들이 혹시 그런 걸 통한 어떤 그 달러와 패권의 유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사라 저는 이게 뇌피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나서고 그걸로 거래를 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양상들이 네. 그리고 미국의 이 어디냐 저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든 뭐 다들 이렇게 삐딱하게 보잖아요 네. 삐딱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민간 그러니까 기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도 크게 보면 중국하고의 싸움에 있어서 네.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의 하나로 또 암호화폐도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달러 화폐권이 유지되는 배경과 원동력은 과거에는 금 보유량이었는데 금과 연동이 이제 71년부터 깨지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군사력이든가 군사력이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군사력과 예, 원유를, 석유의 예, 거래죠. 석유 거래에 달러를 강제화시킬 수 있는 결국은 군사력. 그렇죠. 이었을 텐데 다시 지금 금이나 비트코인을 뒤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거나 혹은 그게 어차피 연동이 아닌데 그럴까요? 글쎄요. 그런 이제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피셜일 수도 있고, 근데 네. 결국 화폐라는 거는 네. 신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 도토리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사용하잖아요. 딴 예. 통화를 예. 사용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민간이 막 그렇게 사용할 때 과연 그걸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플랫폼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게 과연 이 인정을 못 받을까 통화로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 시점에 이제 고민스럽게 나온 게 그 페이스북의 이 코인 얘기거든요. 예, 예. 그걸 일단은 저 중단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페이스북을 얼마가 보죠? 25억 명이 참여하고 있나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라는 게 그런 강고한 이 플랫폼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 수로 본다 그러면 아마 달러를 현찰로 쓰는 나라들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을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현찰처럼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 코인을 쓰기 시작한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미국의 정부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코인 혹은 뭐 저 페이스북 안에 쓰는 그 돈을 네.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데 뭔가를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근데 그게 다 달러를 그 코인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네. 결국 다시 그게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달러를 네. 현찰로 쓰는 나라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암호화폐를 쓰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달러 베이스 얘기죠. 암호화폐. 근데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의 발행량도 그때그때 늘어야 되고 그렇죠. 돈처럼 쓰이려면. 네. 그런데 암호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이니까 그 논리가 계속 이제 충돌하죠. 네. 그러니까 꼭 그게 비트코인일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걸 글쎄요, 뭐 저도 잘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네.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혼자 앉아서 생각을 이것저것 하고 저희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하다가 느낀 바들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얘기로부터 나온 거냐면 중국에 대한 어떤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 거냐를 고민하는 거고 그 와중에서 규모 면에서의 이 위너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는 거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정 정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예를 들면 또 인프라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게 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저것 많이 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전 세계로부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네. 이제 좀 다른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에 대한 아마 질문이 아니실까 결국은 네. 일 텐데, 그거는 그러면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연동이 되겠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느냐, 아니면은 네. 이제 글로벌리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느냐,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보다는 위험자산으로 가는 현상들이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올해 하반기? 예, 뭐 지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후로 예, 사실 뭐 제가 그 가끔 질문을 듣는 게 내년은 어떨 것 같아 이러면 예, 예. 모르겠어요. 네네, 아, 올해만 아셔도 됩니다. 해안이 없어요. 아유, 그래서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주신 거 보면 올해만큼 강한 반등은 아닐 것이다. 네네, 뭐 성장으로 보면 그겠죠. 예. 성장으로 보면 그럴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뭐 다이먼 이런 분이 2023년까지 골디락스고 예. 골디락스라는 얘기는 근저에 위험자산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네. 염두에 둔 얘기겠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저보다도 수십 년 경험이 더 있으신 분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제 상황에서는 내년에 대해서는 그런 모멘텀 측면에서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계속 어쨌든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모멘텀이 네, 위험자산의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꺾으려는 네. 시도들도 별로 이제 정책 당국으로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은 안 오릅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게 첫 번째 이유다 그러면 항상 제 자신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예, 근데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채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채권의 금리가 막 오르고 있으면 그 일정 기간 쉬어요. 예, 그러니까 사지 않고 쉽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기간이 결국은 뭐 어떤 측면으로 얘기하면 적응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보는 거죠. 예. 그 이게 과연 정말 큰 흐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 흐름의 변화가 아니라는 게 인식이 되면 다시 이제 주식을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워낙 가파르게 더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이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네네네. 작년도 한 10월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상승률이 네.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오히려 조금 아직도 높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요 며칠 상승했을 때는.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아웃퍼포먼스를 조금 해소해가는 과정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럼 딱 보면 미국이 굉장히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금리도 그렇게 오르고 사실은 뭐 작년에 비해서 엄청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금리하고 주식이 같이 오르는 상황이었었어요. 그죠? 예. 네, 금리는 0.5에서 지금 1.67까지 예. 올라간 거고 예. 주가는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예. 뚫고 올라간 거.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경기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경기 회복을 꺾을 만한 그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다른 신호가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분석하면서 그림 보고 이러니까 뭐 이 전 그 사실 작년 대비 그 유가 상승률을 보면은 제일 겁나거든요. 뭐 몇백 프로 수밖에 없잖아요. 제로에서 올라갔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당연히 불안을 가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엔 뭐 위험자산 가격은 다시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것이다. 네. 사실 그동안 성장률도 낮고 그래서 금리도 낮고 네. 그렇다 보니 계속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고 그래서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게 한 지난 10년의 계속 흐름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가 잠깐 깜짝 놀라게 했어도 앞으로도 그 흐름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네. 말씀으로 들려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그 과연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과잉이 돼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예. 그 지난번에 우리 몰랐던 거는 저기였었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같은 예. 거였었죠.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은 사실 약간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빠져가지고 전체를 흔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죠. 예. 예, 이제 이 부동산, 부동산과 대출이죠. 예, 이제 그 왜냐하면 갚아야 될 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 이 돈을 꿔서 이제 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중첩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난번에 아케고스인가요? 예, 그거 예.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헤지펀드 레버리지레이션이라는 게 워낙 컸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루 이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들 그랬죠. 예, 헤지펀드에 대한 어떤 그 이 요구하는 코스트가 그렇게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과열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이제 찾고 있어요. 뭐가 그런 문제가 있을 거냐, 문제를 일으킬 거냐. 네, 네.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그 김 기자님하고 그 통화를 할 때, 아, 이 예, 기자님하고 예, 예, 예. 통화를 할 때, 사실은 작년도에 3월, 4월 달에 저 굉장히 겁났었어요. 왜냐면 네, 예. 그 시스템 리스크가 정말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특히 이제 증권사에 앉아 있으면 네. 증권사들의 리퀴디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렇죠. 예. 누구한테 또 돈 받았는지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실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주가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사지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그 이 센스에 별로 안 맞는 얘기인 거고 그냥 끝나봐야 끝나는 거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데들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은 정책 당국이 언제 어떤 시점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의 문제인데 예.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있으면 계속 막 겁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점을 찍었던 게 사실 아시다시피 3월. 통화 수업한 날이었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통화 수업한 날이었고 아주 묘하게도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주가가 저점을 찍었던 때가 통화 수업한 날이었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핵심은 환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환율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별 얘기를 못하면서 주가는 이 이하면은 너무 펀더멘털보다 낮게 내려간 거는 한참 전부터 낮게 내려가 예.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거냐 아니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은 어딘가에서는 그게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는 이제 예상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도 보면 1800 됐을 때 우리 고수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갖고 있던 주식 다 팔고 이제 예. 또 인버스 들어가고 또 한 2000 좀 넘어가니까 또 진짜 인버스 그때는 들어가고. 두 배짜리 인버스로 들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본 게 이건 이제 너무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독특한 성격의 위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리스크를 그 이 틀어막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틀어막고 예.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네. 보이는 게 잘 없어요. 예. 크게 나빠질 만한 게 별로 없다. 크게 나빠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였죠. 그동안 10년 넘게 계속 저금리, 저성장 그게 이유가 뭐든 간에 계속 이어져갖고 약도 없고 뭐 계속 그래왔잖아요. 앞으로도 뭐 특별히 더 왜 갑자기 좋아지겠어? 이제 하는 말씀이라면 그 원인을 뭘로 보십니까?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어떤 거라면 이제 그게 해소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든가 그때쯤 되면 뭔가 이제 통화 정책도 바뀌고 예.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제 성장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이 있을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또 자본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프로덕티비티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좋은 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성장을 이끌어내느냐. 그거는 이제 기술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부분이 이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그리고 그것이 예. 지금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생산성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있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빨라진 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2015년, 16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그 산업이 그 산업이었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도 그 산업이 그 산업이고 이랬었는데 예. 물론 뭐 그 과거부터 따지면 변해왔죠. 변해왔는데 예를 들면 뭐 차화정, 예.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기계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등등 조선업 있고 뭐 이런 데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 5년간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에쿼티로 따지면 롱 듀레이션 에쿼티들이 예. 상당히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걸 느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잘 되면 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뭐 인구의 이 뭐랄까 감소, 네. 뭐 또 급격한 고령화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네. 전체 성장률이 않을까?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거는 무슨 함의가 있냐면 네. 그런 주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롱 에쿠티 듀레이션이잖아요. 그런 게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들을 받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 연결이 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리뿐만 아니고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차원으로 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될 거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프로를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에쿠티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기관 투자자들도 저희 고객이고 개인 투자자도 고객이긴 한데 미국의 사례만 맨날 보면서 예. 이 기관화가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우리의 퇴직 자금도 이 사실 주식을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막 스스로 막 하시는 네. 이런 것들을 상상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현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에 또 참여를 하셨고 여기에는 뭐 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뭐 약간 밀려서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전 수요들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사실은 좀 인베스먼트 컬처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신발 사고 팔고 하는 저희 아들이라든지 네. 예, 또 비트코인 나이키. 막 사고 네. 팔고 하는 이런 저희 친구들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리셀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좀 감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에셋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위험하죠.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혹시 그거에 너무 장기적으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바람에 계속 좀 뭔가 놓쳐온 거 아니냐. 거 아니냐. 네. 너무 고정관념에 우리가 좀 빠져 그렇죠. 있고. 그런 생각도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과거의 잣대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트렌드와 안 맞고 놓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뭐. 잘 보죠 뭐 그러면 뭐. 네. 그러게요. 정프로는 뭐 비트코인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아직도 저는 뭐 비트코인이 현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뭐 달러나 아니면 뭐 원으로 표시되는 한은 저는 그 가능성 별로 없다고 이제 아주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좀 뭐 기존의 편견에 빠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죠. 또 비트코인도 예를 들면 새로운 뭐 다른 단계로 가려면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기본이 되는 혹은 뭐 무슨 다른 이더리움이든 뭐 다른 하여튼 화폐들이 뭐 기본이 되는 그래서 그걸로 환율이 서로 생겨야지 우리 기존 원화와 환율 되는 건 난 별로 이렇게
믿음직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 저는 그렇습니다만 여튼 이제 저희가 오늘 또 글로벌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오늘 우리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의 말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예. 오늘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전해드리던 또 말씀하고는 약간 궤가 다르긴 합니다만 예. 또 그 자체가 통찰력과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 세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다들 지금 비트코인 사러 간답니다. 이제 정프로가 안 산다니까 다 사러 가신다네요. 네. 그렇게 저 반대로만 한다고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정프로가 혹시 코인을 사면 제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변곡점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금요일 저녁 또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